재미난 제일 좀 혐오스러울 수가 있다 남자가 하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랬고 춤사위 덤핑을 하자고 결심을 하고 민호에게도 야, 너 한번 해볼래? 그러니까, 아, 형, 무조건 전 하죠라는 얘기가 나와서 민호도 하고 뭐 저야 뭐 당연히 처음으로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수호였죠. 근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어요. 엑소는 아직 여장을 해본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.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?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던졌었는데 흔쾌히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. 아, 수호가 아, 이 떠오르는 여장기의 샛별인 것 같더라고요. 아, 얘가 예쁘더라고요. 수호는 일단 제일 가장 어리고 예쁠 거야, 수호는 예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딱 예뻤어요. 팬분들께서도 제일 이쁘다고 해주시고 남자들이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 걸그룹의 이 여자 누구냐고 팬할 거라고 이런 글을 봤죠. 시도했던 것 같아요.